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비입니다. 이번 시즌 제가 보고 있는 핫템 중 하나는 바로 카고 팬츠인데요. 키미야, 네 카고 팬츠 어디 거냐? DM이 많으셨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죠. 카고 팬츠도 원단감, 실루엣, 작은 디테일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23 SS 시즌 카고 팬츠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는 에스피오나지의 MOL 필드 팬츠입니다. 오리지널 MOL 필드 팬츠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코튼 트윌 원단을 워싱 강구를 해줘서 좀 물 빠진 듯한 색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퍼커링이 되게 매력적인 부드럽고 유연한 코튼 원단감인데요. 두께감도 엄청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라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이드하고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무릎 쪽 턱 디테일로 액티비티한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양쪽으로 카고 팬츠의 포인트, 벨크로 처리된 포켓이 있는데 한쪽으로 미니 사이즈 포켓이 추가 추가적으로 언밸런스하게 들어가주는데, 이게 MOL 필드 팬츠의 상징적인 시그니처 포켓이죠. 포켓 옆쪽 바지 뒤쪽으로 스트링 디테일이 있고, 밑단 쪽에도 스트링이 있어서 두 가지 핏으로 연출할 수 있는 카고 팬츠입니다. 허리 쪽 허리 조절 디테일이 있어서 허리 사이즈 조절이 용이한데요. 이 제품이 실제 허리 치수보다 실 제품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전부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을 컬러감으로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꿀팁이 있다면, 카고 팬츠를 너무 이렇게 영차 끌어올려 입지 마세요. 조금 골반에 걸쳐서 루드하게 개성이야. 그리고 저희 두 모델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즈한 카고 팬츠 봄버나 해링턴 자켓 이런 거랑 매칭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좋고, 루즈한 실루엣의 카고 팬츠이니만큼 뭐 셔츠, 티셔츠 레이어링 해준 다음에 봄 시즌 SS 파카 딱 걸쳐주면 느낌 알죠? 그느죠? 편한 느낌. 하지만 요즘 요게 트렌드. Suckers. 다음은 메종민에 대해 유틸리티 카고 팬츠입니다. 코튼 나일론 베이스 립스탑 원단으로 찢어진 방지를 위해서 바둑판 무늬로 강한 실을 사이사이 넣어줘서 내구성이 뛰어난 게 특징인데요. 적당히 코튼 원단감이 느껴지면서 가볍고 크리스피한 터치감으로, 팬츠의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실루엣에서 허벅지에서 밑단까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 이 팬츠도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된 메인 포켓이 있고, 한쪽으로 작은 사이즈의 포켓이 하나 더 있고, 무릎 위 포켓 밑으로 플래시 디테일이 들어가줘서 뭔가 고프코어 감성을 조금 더 살짝 내주는 것 같아요.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어 허리 조절 가능하고,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카고 팬츠 하면 떠오를 무난한 컬러웨이로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루즈하면서 총장이 좀 길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 혹은 곱창지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팬츠인 것 같습니다. 살짝 골프코어 힙스러운 카고 팬츠 추천드릴게요.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길이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봐봐요, 곱창지게 예쁘게 입을 수 있다고. 곱창나도 예쁘죠? 그래서 이 카고 팬츠는 살짝 크리스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상의에도 살짝 그 크리스피한 맛에 SS 시즌 파카를 매칭해주시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 레더 봄버, 레더 자켓 활용하셔서 조금 힙한, 빈티지한 느낌도 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uckers. 다음은 노이어의 코튼 플리츠 포켓 팬츠입니다. 코튼 폴리 혼방으로 은은한 광택감이 돌고 부드러운 매끈한 터치감의 제품인데요. 와이드하면서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다른 디테일보다 이 제품은 밑단에 버튼을 활용해서 실루엣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실루엣 쪽으로 원단이 접히면서 통이 접어지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두 가지 실루엣 연출이 확확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앞쪽으로 밑단까지 쭉 이어지는 깊게 잡힌 플리츠가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줘서 예쁩니다. 세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기존의 카고 팬츠 했을 때 떠오르는 좀 각이 서서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호하실 것 같네요. 좀 더 미니멀한 감성을 추구하지만 카고 팬츠 트렌드는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미니멀한 스타일의 카고 팬츠는요, 저는 그냥 가디건을 활용해서 꾸안꾸 느낌? 그냥 슬랙스인 듯하지만 옆에 카고 팬츠 포켓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라이트한 톤의 카고 팬츠는 여러분들의 크림진을 떠올리시면서 코디를 하시면 돼요. 그냥 크림진의 뭐 스트라이프 티의 봄버, 무난 캐주얼한데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포켓이 사이드에 딱. 나 트렌드 세터. Suckers. 마지막은 유니폼 브릿지의 밀백 포켓 팬츠입니다. 런폴리 원단으로 어느 정도 매트한 면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좀 더 매끈하고 가벼운 터치감이 특징적이에요.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인데, 그냥 원단의 느낌? 그런 터치감 자체가 가볍다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와이드하면서 루즈하면서 풍성한 카고 팬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팬츠 입을 때 너무 막 다리 길어보려고 용 써가지고 막 하이웨이스트 막 끌어올리지 마세요.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루즈하게
편하게 좀 이렇게 편하게 입으라는 그런 미디긴 아닐까 싶어요. 무릎 쪽으로 턱이 잡혀 있어서 풍성하면서 입체적인 둥그스름한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앞쪽으로는 자그마한 턱이 잡혀주고요. 그 밑으로는 와방 큰 버튼식 포켓이 양쪽으로 있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 정말 빅사이즈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밑단은 스트링 처리되어 있어서 쪼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카고 팬츠 하면 떠올리실 무난한 컬러웨이예요. 저는 이 제품은 워크웨어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조금 더 힙한 느낌 좋아하신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델 착용 사이즈감 보시면서 피팅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키 올리브톤의 카고 팬츠에 제가 강추하는 코디 중 하나는 데님 셔츠, 데님 자켓을 활용하는 건데요. 아메카지 바이브를 살짝 내주는 거죠. 여기에 살짝 부피감 있는 스니커즈 신어주고 추우면 이렇게 파카, 야상 같은 거 입어주면 내 스타일이야. 혹은 조금 캐주얼한 무드를 살려서 갖고 계실 맨투맨이나 뭐 니트 입어주신 다음에 트랙 베스트 같은 거 캡 써주고 아, 나 요런 맛도 요즘 고프코한 맛도 좋더라고. 요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SS 시즌 제 기준 너무 예뻤던 카고 팬츠를 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카고 팬츠도 소재, 뭐 핏, 디테일에 따라서 무드가 조금 달라지니까 요 영상을 보시고 취향에 맞는 카고 팬츠가 있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천 제품은 당당히 이벤트 진행하죠. 오늘 추천한 모든 제품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로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카고 팬츠와 입으면 예쁜 상이 어디 없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럼 안녕! 근데 요즘 카고 팬츠가 진짜 진짜 요즘 카고 팬츠 손을 자주 가긴 해. 예뻐. 얼렁하니 편해. 바람이 승승 들어와.